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많이들 요청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룸투어 하우스투어 영상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뭐 고양이 용품, 가구들, 소품들 이런 거 구매처나 정보 알려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이 영상으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오기 전집은 룸투어 영상을 미루다가 결국은 찍지 못하고 이사를 와버렸어요. 이 집은 꼭 영상으로 남겨놓겠다 하고 오늘 바로 찍습니다. 마침 밖에 눈이 되게 많이 와요. 또 눈 내리는 날에 포근한 기분으로 집 구경 시켜드릴게요. 자, 저는 현관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현관부터 천천히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일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부터 고양이가 있죠? 휴지를 닮은 고양이 도자기 피규어랑 가짜 식물 이렇게 올려놨고, 이건 저희가 장보러 갈 때마다 쓰는 에코백. 장보러 갈 때마다 장바구니 까먹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신발장 전면에다가 장바구니를 걸어놨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뭐 우산이랑 탈취제, 그리고 공구들, 잘 안 신는 신발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쭉 신발들. 신발장 보고 왼쪽으로 돌아오면 여기 저희 집 실내가드. 좀 투박하긴 한데 되게 쿠션감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신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있는 고양이 발매트. 그리고 집 입구에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요거는 이사오기 전집의 거실에 걸려있던 순이 작가님의 그림. 원봉이가 이렇게 지붕 위에 모여있는 그림 기억하시죠? 그 수납장 위에 물건들도 보여드리면, 이것도 순이 작가님이 그려주신 저랑 남집사님의 감성 초상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이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봉이요 도자기예요. 먼지 봉지가 같이 붙어있고, 휴지는 떨어져 앉아서 식빵을 굽고 있고, 요지는 형들 앞에 이렇게 벌러둥 누워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먼지 증명 사진이랑 일본에서 사온 고양이 달력이에요. 이렇게 한 장씩 월별로 넘기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가서 사왔던 수호랑 스노우볼. 가짜 유칼립투스, 가짜 캔들. 제가 캔들 되게 좋아하는데 고양이들 때문에 캔들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고양이에게 아로마 오일이 되게 안 좋아서 아쉬운 대로 가짜 캔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되게 진짜 같아요. 이쁘죠?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으로는 복도를 지나서 거실, 오른쪽으로는 저희의 작업방이 있어요. 일단 왼쪽에 있는 저희 거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실 저희 집 거실 겸 주방입니다. 거실에는 소파 겸으로 쓰고 있는 침대, 그리고 1인용 소파, 캣타워, 식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일단 저희 집에 특이한 점이 있죠? 침대가 거실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거실에서 잠을 자거든요. 왜 거실에서 자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안방에는 꼭 침대를 둬야 하고 거실에는 TV랑 소파를 둬야 하고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저희가 쓰고 싶은 대로 집을 쓰고 있어요. 저희는 주로 소파에서 생활하고 소파에서 뒹굴다가 소파에서 수다 떨다가 그대로 잠들고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거실에다가 이렇게 놨고 평소에는 소파처럼 편하게 뒹굴면서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로 이쪽에서는 남집사님이 자고 있고 여기서는 제가 자요. 싱글 침대 두 개를 놔둔 건데 잠을 이렇게 따로 자는 이유는 같이 누워 자면 둘 다 좀 수면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걸 느껴가지고 잠잘 때만큼은 편하게 각자 침대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싱글 침대를 하나씩 쓰고 있고 결과적으로 둘 다 굉장히 잘 자고 있습니다. 자, 침대는 수납이 되는 침대를 쓰고 있어서 이 밑에는 방석을 깔아서 고양이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침대 정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죠. 제가 구매처랑 다 알려드릴게요. 아, 근데 이 침대에 덮개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동대문 원단시장 가서 이거를 따로 제작을 한 거예요. 매트리스도 침대에 포함된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라텍스 매트리스를 되게 좋아해서 따로 구입을 해서 얹었습니다. 큰 등받이 소파가 있어서 진짜 편하게 누워서 소파처럼 쓸 수 있고, 이 인형들은 주로 봉지가 꾹꾹이를 하는데 쓰이는 인형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감의 액자도 이렇게 걸어놨고요. 또 좋아하는 식물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놔뒀습니다. 이쪽 벽은 사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아주 큰 보라색 꽃 시트가 붙어 있었어요. 뗐는데 자국이 남아있길래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고양이 선캐처를 달아놨어요. 조명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허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그 영화 포스터, 일러스트 포스터를 걸어놨는데 뒤에는 네, 오래된 인터폰이 있습니다. 너무 못생긴 것 같아서 가리고 싶어가지고 패브릭 포스터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소파 쪽으로 오면 이쪽에 또 고양이들 쉴수 있는 스크래처랑 쿠션 같은 거 이런 거 구석구석 놔뒀고, 지금은 잘안 써요. 근데 애들이 한 번씩 가다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음껏 쓰라고 여유분으로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놨달까요? 이 침대 뒤에도 고양이들이 은밀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통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못생긴 선들, 뭐 인터넷 기계들 이런 거다 담아놨고, 이 에어컨도 스탠드 에어컨 못생겨가지고 하얀색 커버로 다 가려놓고 귀여운 고양이 패턴의 천도 이쁘게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뭐 차를 마시거나 커피 마시거나 책 읽거나 밤에 맥주 마시거나 하기 되게 좋은 1인용 소파거든요. 제가 패브릭 포스터를 되게 자주 활용하는데, 고양이 일러스트 있는 패브릭 포스터도 민트색 소파에다 걸어놓으니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은 여기다 얹어놨고, 지금 저는 산책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보고 있고, 남집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들도 너무 귀엽죠? 저희 카페에 지금 팔고 있는 댓골 고양이 피규어들이랑, 얘가 포인트죠, 얘가? 얘는 고양이 가스포트예요. 이 안에 물을 넣으면 뭐 자연 방식으로 가습을 도와주는 그런 앤데, 뭐 물은 거의 잘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귀엽게 피규어로 쓰고 있어요. 이 창은 항상 날씨가 잘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눈이 펑펑 옵니다. 여기는 고양이들이 잘 쓰고 있는 메인 캣타워. 오래됐죠? 이 밑에는 요지가 심심할 때마다 먹고 있는 캣그라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생방송할 때 쓰고 있는 컴퓨터예요. 되게 크고 못생긴 컴퓨터라서 이렇게 잘 숨겨놨습니다. 와, 안 돼!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는 컴퓨터 상자 옆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붙여서 수납을 따로 하고 있어요. 생방송 때 말고는 전혀 쓰지 않는 컴퓨터인데, 또 거실에는 있어야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 숨겨놨습니다. 식탁 밑에다가. 먼지가 자고 있네요. 주방을 보여드리면, 고양이 정수기는 여기 있는데 조금 물소리가 나서 잠깐 꺼놨고, 여기는 저희들의 사진을 붙여놓은 공간. 여행 다니면서 데이트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여기다가 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저희 고양이들이 선물 받았던 팬아트인데 너무 귀여워서 여기 붙여놨어요. 식탁 위에도 한번 볼까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제가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 부분을 잡고 촬영해버리는 바람에 음성이 엉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거의 남집사님만 쓰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끊은 지 3달째거든요. 소화기관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가지고 커피는 최대한 자제해보려고요. 이 바구니에는 잡다한 물건들을 수납해놨고요. 뭐 고양이들 브러쉬라든지 고양이 털 청소하는 용품, 안경, 보조배터리. 아, 보조배터리는 왜 여기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이 많아요. 밥 먹으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음악 들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 사용하고, 그래서 항상 충전이 자주 필요해가지고 보조배터리는 가까운 곳에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캣그라스도 기르고 있어요. 요지가 저 캣그라스를 먹고 있는 동안 저는 새롭게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싹이 올라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미리미리 길러놓고 있어요. 이쪽 식탁 밑에는 고양이들 사료. 사료는 두 종류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서 쓰고 있고, 이쪽에는 고양이들 밥줄때 주는 영양제, 밥할때 쓰는 스테인리스 그릇, 고양이들 양치시키는 도구들, 잡다한 장난감들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화장지, 제가 마시는 티. 여기 바로 옆에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잘 숨겨놨어요. 이건 쓰레기통, 에어프라이어, 정수기 이런 것들 있고, 또 밑에는 분리수거. 쓰레기들. 저희 점심을 먹고 아직 설거지를 못했어요. 주방에 올려놓는 물건들도 보시면 절대 튄 색깔이 없어요. 뭐 고무장갑도 회색이고, 수세미도 회색이고, 퐁퐁도 사실 파란색이 있지만 숨겨놨어요. 늘 보이는 공간에 뭐 튀는 색깔이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다 숨겨놓고 있어요. 식용유, 조리기구들, 수저들, 그리고 식기세척기 밑에는 요또 귀여운 고양이 발매트가 있어요. 식기세척기에 설거지감 넣을 때마다 물이 막 뚝뚝 흘러서 자주 흐르는 부분에 발매트를 놔뒀어요.
여기는 봉지가 참 자주 올라가는 곳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거는 가짜 식물. 고양이들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는 진짜 식물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쪽에는 쌀이랑 깨끗한 밥솥. 저희는 두 명만 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작은 밥솥을 쓰고 있어요. 덕분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옆에 쌀도 두고 있고, 밑에는 전자레인지. 이거는 봉지가 밥 먹을 때마다 쓰는 푸드 퍼즐. 많이들 보셨죠? 그러면 거실 구경은 거의 끝난 것 같죠? 아, 이거. 이것도 이 항아리 같은 거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는 가습기입니다. 발뮤다 가습기. 또 놓친 공간이 있었네. 여기. 여기는 자기 전에 심심할 때 읽는 책들 여기다가 모아놨고, 여기 있는 바구니는 저희들이 쓰는 카메라가 몽땅 모여 있습니다. 주로 거실에서 카메라 꺼내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기다가 다 넣어놨죠. 안녕. 여기는 복도가 쫙 있는데 약간 미끄러워가지고 크지 않은 카페트들을 쫙 이렇게 연속으로 깔아놨어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드크림이랑 후크림, 또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들이 올라가 있네요. 이쪽 화장실에는 변기랑 세면대만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건너편에도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이 조금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커튼을 달아버렸고요. 커튼을 걷으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쪽 방은 보시다시피 고양이들 화장실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청소용품 이런 것들 모아놓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런 것도 이 방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피아노도 이 방이 있고, 또 고양이들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라서 탈취제도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거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양이들 모래 때문에 모래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서 공기청정기도 틀어놓고 있고, 바닥에도 어느 정도의 매트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롤스크린을 올리면 또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고양이들 이동장이 다 수납돼 있고, 이 서랍 안에 안 쓰는 이불, 베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색 카트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는 저희 고양이들 장난감 수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꾸 따라다닐 거야. 방 보여줄 거예요, 여기가. 자, 이제 방을 나와서 여기는 저희 작업방입니다. 책장으로 약간 공간 분리를 해놨고, 이쪽에는 저랑 남집사님이 작업하는 책상 공간, 또 여기에 작은 소파를 놔뒀고, 여기에 TV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드레스룸이고, 되게 작은 드레스룸. 여기는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파우더룸이랑 욕실이 있어요. 파우더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화장대가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세면대가 있어요. 여기도 고양이 발매트. 여기 수건거리에 뭐 수건이랑 헤어밴드 이런 거 걸려있고, 이거는 5핀 충전기. 급속 충전기여가지고 뭐 급한 충전이 필요할 때 여기 거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세면 도구들. 남집사님의 두꺼운 안경도 여기 있습니다. 파우더룸에 좀 독특한 모습 있죠? 이 액정, 이 디스플레이. 여기는 무한도전 VOD가 아주 무한으로 랜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대에 앉으면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타입이에요.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 말리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화장품도 하나 둘씩 바르면서 두드리다 보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되게 심심하고 무료해서 무한도전 보면 진짜 딱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막 드라이기 쓰고 있을 때는 시끄럽잖아요. 무한도전은 소리가 없어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막이 충분하거든요. 진짜 저는 이 디지털 액자를 정말 너무 잘 둔 것 같아요. 이쪽 벽에 있는 진열대에는 저희가 뭐 매일매일 쓰고 있는 화장품들만 올려놨어요. 또 제가 튀는 색깔 보이는 게 싫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다 뒤로 돌려놨어요. 파란색 이런 거 안 돼. 고데기, 스타일링기, 뭐 드라이기 이런 것도 이렇게 꽂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쪽 샤워실. 욕실에는 또 변기가 하나 더 있고,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샴푸랑 바디워시만 간단하게 놔둬서 쓰고 있고, 이 바구니에는 이제 샤워할 때 나오는 작은 빨랫감들 넣고 있고, 체중계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팀다리미는 딱히 둘 데가 없어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파우더룸을 나오면 이쪽에 또 고양이 해먹이 있고. 너 자꾸 치인다. 드레스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 문을 열면 휴지 또 들어왔니? 이렇게 행거가 빼곡하게 들어있는 방입니다. 오른쪽에는 제 옷, 왼쪽에는 남집사님 옷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먼지도 왔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잘 활용하고 있죠. 여기는 가방걸이 이런 고리를 활용해서 테이프 클리너 같은 것도 달아놓고 있고 두둥 드레스룸 바로 옆에 전신 거울이 있고 이 전신 거울은 제가 자취할 때부터 쓰던 거울인데 여기를 열면 이렇게 액세서리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액세서리들 수납하는 거 은근 되게 고민될 때 많거든요. 이 거울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는 데일리 가방은 이렇게 항상 걸어놓고 쓰고 있고 저희 집은 거실에 TV가 없는 대신 이 방에 TV를 뒀어요. TV를 잘 보진 않지만 아예 없는 건 좀 아쉽고 또 저희가 스위치로 게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스위치는 또 큰 화면으로 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TV는 방 안에다가 넣어두고 작은 소파를 여기다가 뒀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들의 작업 공간. 책상 옆에는 작은 캣타워를 놔뒀고 구석구석 고양이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두었습니다. 여기 책상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쪽에는 프린터기가 있고 여기는 제 작업 공간. 컴퓨터랑 모니터가 이렇게 연결돼서 듀얼로 쓰고 있고 이거는 제 위클리 체크리스트 여기다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카페에서 팔고 있는 조각 스티커인데 너무 귀여워서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그림 작업할 때 쓰고 있는 와콤 타블렛. 저는 마우스보다는 타블렛이 훨씬 편해서 웹서핑할 때도 타블렛을 쓰고 있어요. 옆에는 귀여운 고양이 탁상시계. 여기는 제 잡동사니 정리함인데 이것도 보기가 싫어서 패브릭 포스터로 잘 가려놨어요. 이거는 서랍장 위쪽인데 봉지가 항상 여기서 자고 있죠. 이거는 가습기. 남집사님 책상에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사시죠? 벽에는 제가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걸어놨습니다. 고양이들 초냥화, 2019년 달력, 또 저 디자인 작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메모들, 유튜브 실버 버튼. 이쪽 벽은 사실 저한테는 안 보이는 벽이어서 남집사님한테 뭐 좀 붙여봐 했더니 네 이거 두 개 붙이셨습니다. 프랑스 여행 가서 사왔던 그림이랑 저희 웨딩 사진, 셀프로 찍었던 웨딩 사진. 책장에는 이런 책들이 꽂혀 있고요. 여행 책들, 이거는 약통, 이런저런 서류들, 그리고 고양이 밥그릇. 이거는 고양이 수염 보관함. 저 수염 주워서 모으는 거 아시죠? 여전히 수염 잘 모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베란다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베란다에는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간이 문이 있어요. 또 화장실이 두 개 정도 더 있고 베란다에도 이렇게 캣타워가 있어요. 이쪽 베란다에 햇빛이 되게 잘 들어서 고양이들이 항상 여기서 일광욕을 하고 있죠. 뭘 그렇게 따라다니니? 와, 눈이 계속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쪽도 고양이들이 은근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스크래쳐도 잊지 않고 놔뒀어요. 또 세탁기가 이쪽 베란다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 다 수납해놓고 있어요. 먼지! 아 참, 이 식물? 이 식물도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되게 진짜 같죠?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집 구석구석을 아주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저희 집에 여러분이 놀러 왔다고 생각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땠으려나 모르겠어요. 또 제가 제품 정보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뭐 놓친 부분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